그 다음에는 약간 좀 조금 전문 용어? 전문 용어로 가는 건데. 이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아니야. 광크가 뭘까? 광크? 응. 이거 약간 엉크 이런 느낌인가? 약간 어 그런 비슷한 느낌이야. 관계 크리티컬. 어 맞아. 너무 별로야. 아닌가? 어 맞아. 그러니까 관계 크리티컬. 그래서 내가 보는데 어쨌든요. 관극을 하는데 어 안 좋아. 어떻게 안 좋아? 아 옆에 진상이 있어. 그렇지. 옆에 진상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시끄러워. 어 시끄럽게 떠든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 이제 2층이나 3층 가서 높은 층에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단 말이야. 그치 공연을? 응. 근데 금바지 이렇게 딱 붙이고 보라고 해. 왜냐면 앞 사람이 숙이면 머리 때문에 안 보여. 그런 것도 일종의 광크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글. 오글 알지. 오글 알아? 너 학교에 몇 번 들고 왔잖아. 어 맞아. 친구가 빌려갔잖아. 어. 그래서 내가 너 독질 관찰하러 왔냐고 그랬잖아. 오페라 글라스? 어 맞아. 그래. 내가 너 대단한걸? 너 학교에 나온 걸 들고 다니니? 이랬잖아. 아 근데 오글 필수인 거 아시죠? 오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마티네. 나 오늘 마티네 공연 보러 가. 아니면 혹은 오늘 나 마티네라서 할인 받았어. 마지막. 티켓 내고. 마지막 티켓 내고. 마티네 때 조금 할인을 하긴 해. 왜 할인을 할까? 그러니까 마티네 도장 받는 그거야? 아우 도장 받는구나. 그 도장 받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이 시기에 제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이때를 마티네라고 불러. 그래서 할인이 들어. 일주일 중에? 어 제일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공연 시간 언제일까? 평일 낮. 그치. 평일 낮? 그 중에서도 언제 제일 사람이 없을 것 같아? 화요일? 어, 화요일도 마티네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월요일? 수요일. 수요일. 어, 월요일날은 당연히 없습니다. 어, 그래서 수요일 낮을 바로 마티네라고 부릅니다. 아, 뭐 줄임말이 아닌 거야? 어, 그냥 이거를. 사람들은 스티켓 내건 줄 알았잖아. 스티켓 내고. 아, 나 황순정 배우님 본사야, 이름. 본사? 어. 본사. 뭐 대충 본 그런... 사람 이런 걸 줄인 말인 것 같아.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냥 원을 봤다. 어, 작품이나 뭐 배우나 이렇게 봤다. 그럼 나 누구 본사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고. 그럼 못사는 반대로? 못 본사. 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 홍강호 배우님 못사야 하면은 내가 어쨌든 얘기야? 못 봤어. 어 그치. 그 배우님의 작품을 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자 자처. 자첩. 내년 1월에는 꼭 맨오브라만 자첩 탈 거야. 자리, 첫째. 그러니까 첫째는 맞아. 근데 자가 뭘까? 자? 자두? 오,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자체 첫 공연 해서. 아, 자체? 어, 내 자체 첫 공연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으로 자체 첫 공연 그렇게 볼 거야. 이런 의미고. 그럼 자막은? 자막은? 자체 마지막 공연. 그치? 자체 마지막 공연이야? 자체 첫 공연, 자체 두 번째 공연, 그럼 자둘. 자셋, 자넷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은 자막 이렇게 가는 거야. 마지막은 바로 회전문. 회전문? 아 그래 너 뭐야? 이거 준 사람 누구야? 회전문. 회전문? 당연히 왔어. 했어. 어 갔어. 올해 또 와. 아닌데? 아니야. 그래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 내가 전설의 리틀 농구단이랑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서 회전문을 돌았어. 어. 계속 봤다 이런 느낌. 그치 계속 봤다. 그러니까 회전문 돌듯이 계속 봤다. 그래 너 거기에 무슨 돈이 얼마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 회전 비용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아, 회전 비용이라 그래? 어. 오늘 이렇게 많은 단어를 알면서 카메라 좀 봐주실래요? 사실 지금 딱 듣고 뒤돌면 몰라. 알았어, 잠깐만. 오늘 내가 한 말 중에는 전혀 뭐 미아한 번이나 밑골려는 의도가 전혀 진짜 몰라서 그런 거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그럼 빨리 다음 영상에서 봐야 돼. 내가? 같이 해야 돼, 같이. 엄마 하나 둘 셋 하는 거야. 뭐라고? 다음 영상에서 혼자 해? 나 모르겠다 못하겠어. 손만 흔들어. 알았어. 하나 둘 셋